이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하섭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성령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애를 쓰는 중이고 이 카우보이 모자 하나 얻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정황을 알게 돼서 급하게 영상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레인보우 리턴즈 채널을 소위 말하는 폭파시키려고 쉽게 말하면 계정을 없앤다는 거죠. 그런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자, 해당 내용이 뭐냐면은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히 아직까지 모릅니다. 해당 인물이 자신의 영상의 일부를 레인보우 리턴즈가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레인보우 리턴즈 채널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뇌리에 딱 떠오른 사람은 두 분입니다. 첫 번째가 IM 선교의 마이클 조 선교사님, 두 번째가 FT뉴의 김영은 전도사입니다. 자, 만약 두 분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쉽게 말하면 레인보우 리턴즈 채널을 폭파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FT뉴 채널을 보십시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까지도 오카는 목사님의 영상을 일부 쓰면서 그분을 마치 배교자로 모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 영상을 일부 쓰면서 김진홍 목사님도 배교자로 모사하고 있는데, 자, IM 성교의 영상 어떻습니까? 제 영상을 일부 갖다 쓰면서 뭐 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레인보우 리턴즈 채널이 자신들의 영상 일부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했으니까 이 지구상에서 소멸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며 계획을 꾸미고 계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고, 물론 두 분이 100%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뇌리에 스치는 인물이 두 분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영상을 보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런 종류의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총을 딱 쏴가지고 얼굴에 맞추실 것 같아요. 자, 그러지 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레인보우 리턴즈 채널은 공익 채널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수익이 0원입니다. 광고가 안 붙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유튜브가 돈 때문에 운영되는 것들도 일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로 순결하게 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반동성의 운동에 산 제물로 드리고 정말로 한번 성경적인 이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레인보우 리턴즈를 광고가 붙지 않는, 정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채널로 신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채널을 없애려고 괴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뇌리에 번뜩 떠오르는 그 두 분, IM 선교의 마이클 조 선교사님 그리고 FT뉴 김영현 전도사에 대한 영상은 일단 비공개를 한 다음에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시 한번 싹 다 올리겠습니다. 싹 다 올려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당당히 신고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길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국하는 그날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낮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yeah. 올바른 우리 정체성, fuck you. 누구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